안녕하세요.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 아로마테라피 교수 장영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우더 타입의 입욕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고형 타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그 콘스타치, 옥수수 전분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습력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나 뭔가 보습감을 원할 때는 이제 고형 타입의 입욕제보다는 파우더 타입의 입욕제를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용할 오일은요, 그 라벤더 베라, 숙면과 뭐 스트레스 완화, 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라벤더 베라를 이용해서 입욕제를 만들 건데요. 이제 더불어 이제 로즈 디마스크 파우더를 더해서 숙면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비율을 한번 볼 건데요. 가장 기본이 제가 베이킹소다가 2, 구연산이 1, 그리고 콘스타치가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세정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중조의 비율을 조금 높일게요. 그래서 베이킹소다 3, 그리고 구연산 1, 그리고 콘스타치 1 이렇게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형 타입과 마찬가지로 1회 사용 분량은 25g이에요. 이렇게 파우더 계량이 끝났으면요, 이제 라벤더 베라 에센셜 오일을 다섯 방울을 넣겠습니다. 사실 다른 뭐 일랑일랑이나 뭐 뭔가 수면이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도 좋지만 저는 라벤더를 쓸 때만큼은 라벤더를 단독으로 좀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오일을 블렌딩해도 무방합니다. 총 다섯 방울만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. 약간의 이제 예쁜 색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로즈 디마스크 이제 파우더를 조금 넣을 거예요. 이것도 이제 티스푼으로 뭐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건 뭐 크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이 들어가도 전혀 무방해요.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사용하실 때 우리 반려견이 건조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마지막에 식물 오일 1ml 정도를 추가하셔도 돼요. 이 파우더 타입을 그냥 한꺼번에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보관하셔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이제 뭐 쿠키 봉투나 이런 데 이제 25g씩 소분을 해서 밀봉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뜯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. 근데 이제 이 파우더 타입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혼합을 한 다음에 밀봉을 하면 이제 부풀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우더 타입도 반드시 조금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널찍이 펼쳐서 한 2시간 정도 건조를 한 후에 뭐 지퍼백에 넣던가 아니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밀봉 포장을 하시던가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파우더 타입의 입욕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것도 고형 타입과 마찬가지로 밀봉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고요. 보관을 잘했다라고 하면 1년까지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37도에서 39도 사이의 온도에 이제 세숫대와 기준으로 이렇게 25g 한 포를 넣어서 이제 몸이 꼭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발만 담그더라도 스파를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. 반려견은 물론 보호자분들도 함께 이제 그 조교를 즐기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 아로마테라피 교수 장영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